기준이 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ESG 그러면 백옥생, 백옥생 그러면 ESG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안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지겠죠. 이것은 좀 우리한테 오는 정말 최고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자 지금 이제 백옥생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백옥행에서 비앙코라는 코인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백옥생에서 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코인에서 1등을 해야 되겠습니까? 2등을 해야 되겠습니까? 1등. 몇 등요? 1등. 맞습니까? 예. 자, 우리가 몇 등 해야 된다고요? 1등. 이 목소리 가지고 1등 할 수 있습니까? 자, 몇 등 해야 되겠습니까? 1등.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코인의 기준점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기준점이 되어버려야 흔적할 수 없어야 됩니다. 자, 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것을 뚫고 나온 겁니다. 백옥생을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겠는데, 자, 지금 현재 백옥생이 한방 화장품이 효신이다, 효신이다, 아이고, 설화수 하는 사람은 설화수가 최고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창업주의장님 성함에 완전히 제가 스크래치 나는 그런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뭐냐? 자, 보십시오. 저는 올해 초에 상장사를 인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바이오 회사를 화장품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뭐다? 백옥생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네. 네. 바이오 회사가 화장품 회사를 인수한 거는 많이 봤죠? 네. 우리 백옥생도 5년 전에 셀트리온에서 3천억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노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화장품 기업이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이오 회사는 뭘 가지고 있죠? R&D, 뭐죠?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여기에서 왜 창업주 회장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민간기업에서 생명공학연구소 중에 최고 1등이 백옥생이 가지고 있는 정산생명공학이었습니다. 그 정산생명공학의 연구소를 제가 어떻든 간에 보완하기 위해서 뭐다? R&D 기업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R&D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한방 화장품을 말로써 최고다 이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용어로 이제는 뭐다? 검증을 해서 그래! 백옥생은 지금 현재 화학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미래, 기미, 주름, 항염, 항노화까지 완벽하게 백옥생 한방 화장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세계에 알고 보자 한방에서 뭐다? 항노화까지 가지고 있어! 이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이번에 1차적인 테스트에 이 모든 결과에서 한방 화장품 백옥생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검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좀 크지고 있네. 좀 자주 하겠습니다. 제 성격이 너무 연세 드신 분한테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자, 중요한 것보다 한방 화장품보다 지금 화학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 물질을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것을 저는 증명하고 또 마찬가지로 뭐다? 검증을 해서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겁니다. 어차피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왜? 25년 전에 미국의 일본 회사에서 백옥생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8천만 불 제시했지만 회장님은 노를 했습니다. 왜? 기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남겨야 되는데 기술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을 저한테 남기셨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업주 회장님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면 대한민국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에서 코인이 나왔을 때 그 가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코인을 가지고 대한민국 1등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후발주자가 우리를 근접할 수 없는 기술점 만들어 버립니다. 왜?
체험한 것이 그게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올바른 기업의 표준이 돼야 피해자가 안 생겨요. 자, 바이오 기업과, 맞죠? 연구소와, 제조시설과, 유통구조까지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는 후발주자는 아마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나, 맞죠? 네. 그 기준점이 병신이 되야 된다. 그 기준점이 비약고가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플랫폼을 가지고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 손 한번 보세요. 옳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어머니 3년 전에는 왜 그리 반대했습니까, 그러면? 어미. 아유, 그래도 오늘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는 것은 연습이어서 지금부터보다 저하고 2년만 집중합시다. 예. 2년만 집중해서 여러분들 족보가 성공자의 족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리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는 기업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술로서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나와야 되고, 이제는 그냥 돈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가문이 성공하는 가문의 집안이 돼줘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잘한다 못한다 뭘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소리가 안 들어가요! 맞죠? 네. 우리가 하는 걸 바꾸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정치하는 민구를 아닙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곡생은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들의 투자금액의 원금 손실은 1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회장의 이야기다. 그 회장은 누구냐? 요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영부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정말 더 심각한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맞죠?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뭐다? 멘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살다가 살다가 사업하다가 저는 이런 거를 또 처음 들었습니다. 회장님, 마감을 4시로 하지 마시고 마감을 9시로 늘려주세요. 저는 또 살다가 이런 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감을 9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사업자분들이 원하면 일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생산직에 있잖아요. 오다가 많이 돌아도 야간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맞죠, 여러분? 네. 요즘은 직원 들이기가 힘들어가는 건 마감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뭐다? 회장님, 사업자들이 원하면 뭐다? 마감을 늘리더라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와우! 브라보! 그게 뭐냐면 그분은 씁니다. 지배구조. 즉, 지금 현재 배곡생은 어떤 직원도 여러분들 자녀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투자자의 자녀가 전산을 보고 있고, 투자자의 자녀가 회계를 보고 있고, 투자자의 자녀가 법률을 보고 있고, 투자자의 자녀가 뭐다?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 한국의 기업인들은 왜 실패하는가 하면 투자 금액이 지도는 줄 알고 쓰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네.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투자자의 그 돈은 피와 땀과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거기에 전부 다 직원들이 다 여러분들 자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열 직원들을 막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거버넌스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고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회계와 세무와 모든 핵심적인 부분을 뭐다? 투자자의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그래도 배곡생이 성장하면서 뭐다? 이제는 뭐다? 투자자의 자녀분들이 더욱더 배곡생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산하는 제조에서도 뭐다 투자자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늘 처음 알았죠, 여러분? 네. 맞죠? 네. 4층에 있는 직원들이 처음 다 투자자의 뭐다? 자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벽옥생을 전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전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마 앞으로 회사가 성장하면 뭐 직원들의 복지도 예전에는 복지가 삼성보다 좋았던 기업이 대복지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만듭시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참 여러분들한테 앉아서 듣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시간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함축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제 음성이 조금 높아가지고 거슬리는 분은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사투리를 좀 쓰다 보니까 나는 그 지역이 아닌데 너 때문에 열받았다 이런 분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지금 현재 환절기인데 건강 유념하시길 빌면서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